자, 특혜 회장님. 네. 서학개미분들의 숨매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데. 네. 자, 요번 1년간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탑10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란 사건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의외의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주식을 매수했던 우리 서학개미분들의 1년간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자, 8등부터 9등까지 나와 있네요. 네. 자, 8등은 리얼티 인컴, 배당주죠. 맞아요. 자, 9등은 TLTW. 네. 자, 10등은 뭘까요? 10등도 배당주 같아요. 배당주인가요? 네. 한번 볼까요? 아, TSLL. 테슬라 1.5배수. 네. 자, 근래에 요게 좀 많이 유행하고 있죠. 네네. 저희도 좀 매수했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그쵸. TSLT인가요? 네, 두 배짜리. 네. 자, 이번에는 5등부터 7등까지 볼게요. 네. 자, 6등은 IONQ. 양자 컴퓨터 주식. IONQ죠. 네, 요즘에 되게 핫했습니다. 네, 되게 핫하죠. 네. 자, 5등과 7위를 맞춰보세요. 7등. 두 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쇼베팅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SQ 아닌가요? 네, 5등이 SQQQ. 오, 맞았다. 네. 그 다음에 7등이 XOXS. 아. 자, 서학개미분들이 1년간 네. 최고 순매수 순위에서 5등과 7등이 쇼베팅이에요. 아. 그만큼 서학개미분들은 1년 동안에 인버스 투자를 오래도록 하고 있으신 거세요. 오, 네. 아,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인버스에 많이 투자하셨다면 좀 손실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쵸? 네. 작년 11월부터면 상승기 아니었나요? 그쵸, 엄청났죠. 네, 상승기 거의 막바지, 거의 시작 부분이죠. 네, 지금 조회 기간이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입니다. 어, 작년 11월 정도면 조금 하락할 때 있긴 하네요. 좀 하락하고 12월까지 좀 하락했잖아요. 네. 1월부터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23년도는 서학개미 분들이 하락한다라는 걸 베팅을 한 상태인 거네요. 네, 하락으로 많이 베팅을 하신 거죠. 아, 근데 주식 많이 올랐죠. 네, 좀 그렇죠. 자, 선생님 이번에는 2등부터 4등까지 볼게요. 아, 어렵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면 3등은 TLT 네. 채권이죠. 4등은 SCHD 배당주죠. 네, 배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당주에 많은 관심 없는데, 자, 2등 한번 맞춰보실까요? 2등. 이거 쉬울 것 같은데. 2등은 이것도 슛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 261 1번 배당주네요. 아. 네, 일본에 상장된 그 미국채 20년물 채권. 네, 맞아요. 20년 미국채 20년물이죠? 네, 맞아요. 티커명이 번호더라고요. 자, 성악개비 분들도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1등 한번 맞춰 보실까요? 1등 쉽죠? 1등. 자, 그럼 객관식 해 볼게요. 네. 1등. 자, 후보 1위. 1위 테슬라. 테슬라. 네. 2위 TMF. TMF. 네. 3위 TQQQ. TQQQ. 4위 XOXL. 자, 어떤 걸 맞을까요? 객관식. 자, 답은 하나입니다. 자, 오, 답지가 4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 10이 밖이에요. 와, 확률 25%입니다. 자, 충격적입니다. 그죠? 1위 네. 뭘까요? TMF 같아요. 정답입니다. TMF입니다. 와. 저도 이거 보고서 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1년간 TQQQ를 순매수해서 10이 벗어났다. 네. X에서도 벗어났다. 테슬라까지도 10위에서 벗어났다. 근데 TMF가 1위다. 와, 이건 좀 1년간 서학개미 분들은 채권 투자에 거의 목숨 거신 거고요. 맞아요. 거기에 중간적 절반 정도는 숏베팅에 거의 담으신 거고요. 네. 아, 상당히 근데 요새 채권도 많이 떨어져 근래 좀 올랐지만 TMF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미국 주식에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거에 대해 수익률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작년은 계속적으로 TQQQ, XOXL 특히 TQQQ가 작년에 붐이 있었잖아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 유튜버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네. TQQQ가 10년에 100배 된다. 또 TQQQ는 되게 많이 오른다. 근데 1년 지나고서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좀 나가시고 네.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어?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될 시기구나 해서 TMF는 뭐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금리나 배팅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그런 빛을 보이는데 이제 네. 조금 오히려 요즘에는 TMF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 많이 줄었어요. 네, 저는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서학개미 순매수를 늘 보여드리잖아요. 네, 저는 네.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서 저는 TMF 직접 투자하자 보니까 네. 체감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좀 달라졌죠. 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서너 달은 항상 1등이 TMF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TMF 1등, 그 다음에 261 2등, TLT, 그 다음에 SCHD, 그 다음에 SQQQ, IONQ, XSS, 리얼티 인컴, TLTW, 10위가 TSLL. 네. 11위가 뭐죠? 11위가 TSLI. 네, TSLI, 테슬라 배당주인가요? 네, 맞아요. 12위가 JPI. JPI 배당주죠. 자, 2023년. 네. 지금 11월 30일이죠. 아, 마지막입니다. 네, 한 달 남았는데, 서학개미 분들은 올해
미국 주식에는 채권 위주로, 두 번째 인버스 위주로, 그리고 일부 배당주 위주로 많이 투자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조금 테슬라의 1.5배수와 테슬리 정도, 네. 그 정도 하셨다. 테슬라의 본주는 그렇게 많이 매수하진 않으셨네요. 그래도 역대급 현재 누적으로는 테슬라가 1등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 미분들이. 다음 달인 올 연말에도 한번 다시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